저는 렉쟁이 원수원이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구면이죠. 그러니까 구면이죠. 뭐뭐 하면 뭐뭐 하고 계속 뭐해. 근데 이 사람의 정체는 뭘까? 난 공채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냥 평범한 딱 소시민. 제가 프로그램 이름이 문명특급. 제가 새로운 문명들을 특급 열차를 타고 경험하듯이 이제 체험을 해보는 그런 신문명 1탄 결혼 말고 비혼. 비혼이란 게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결혼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 독신주의야? 근데 독신주의는 또 아니에요. 뭐야 그게? 뭐야 그게?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난 비혼에 대해서 뭘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비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글을 위해 비혼식을 올린 사람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작년 6월 회사에서 비혼식을 올린 김슬기님. 처음 본 그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다. 그럼 막 축의금이나 네네. 이런 것도 다 주셨어요? 평소 되게 억울했었거든요. 아 그죠. 근데 저희 축의금도 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시고 회사에서 10일 정도 휴가 신혼여행 가야 되니까 네. 10일 정도 휴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도 똑같이 이제 10일에 유급 휴가가 네, 나옵니다. 와. 이 회사를 이직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물론 받아만 준다면. 좋은 회사구나. 네네. 비용이 뭐예요? 비혼이요? 네. 비혼 결혼하지 않겠다 선언하는 거. 아 결혼을 거부한다? 거부한다가 이제 거부는 아니라. 아니에요? 네네. 비혼이 나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데이트도 자유롭게 하고 만나고 싶다 만나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 투자하는 친구들 비혼 선언을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주변에 그런 맞아요, 선입견이라든지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약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좀 비혼 선언을 좀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마지막으로 좀 뭐 저 이제 곧 할 건데 충고라든가. 아 비혼식 하실 거예요? 아, 축사라든가. 아 정말요? 네. 왜 비혼을 선택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면 네. 그 집안끼리 묶이는 게 있어서 거기 생각만 해도 약간 피곤하고 그냥 그래요. 아, 선배님과 후배님이네? 네. 곧 뒤따라갈게요. 네. 선배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은 나는 바로 비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유희라를 닮은 그는 비혼식 기획자다. 네이버 메인에도 떴다며 물어보지도 않은 자랑을 했다. 안녕하세요. 비혼식을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내가 이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다 그런 기분을 전달해 주면 어떨까 해서 사실 좀 그런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막상 그 비혼식 클라이언트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실제로 아직 하신 분이 없는 건가요? 비혼. 네 비혼식 클라이언트가 없어가지고 또만 한 명도 네, 딱 한 명도? 네, 저희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러니까 고객 1호네요. 아, 예, 그러니까요.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먼저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일단 비혼주의자는 아닌데 근데 비혼이 아니신데 이제 이런 걸 하시는 게 이상하다. 돈 때문에 하는 건가? 잠시만요. 네. 아, 예, 저희 다른 멤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네. 비혼을 해주시는데 본인은 비혼이 아니시다. 아, 예. 그러면 아, 약간 뭔가 시혜적인 건가? 나는 아니고 결혼하지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주 많이까지?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주 많이 살아요. 결혼이 인생을 보시는 건가?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혹시 본인도 비혼이 아니신지 아니야 이분도 비혼 아니세요? 아 전 비혼 생각하고 있는 거 맞고 아 저는 그러니까 한 분이 계셔야지 뭔가 독신주의에 참여하는 뭔가 제 생각에 그 뭐 비혼주의인데 독신주의나 아니면은 남자 여러 명이랑 같이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남자 여러 명이라고요? 바람이 나왔네요. 방금 그거는 아무에 편집도 안 할 거다. 야, 이거는 핀지 확인이 아, 폴리아모리실 수도 있죠. 아, 폴리아모리는 본인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 진짜요? 네, 항상. 아니,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 없어, 지금. 약간 극단적인 얘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비오는 땡땡이다 해주세요. 비오는 이가역의 미래다. 세다. 아,
비오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비혼식을 이렇게 너무 배신감 들어요 정말. 기획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비혼을 해. 아니야 주고받은 거야 이거. 그래요? 진정이라면 경호하게.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비혼을 맡길 업체가 이곳밖에 없었다. 양심이 있었는지 의뢰비는 받지 않았다. 자꾸 업체가 아닌 문화단체라고 강조하는 게 이상하게 찝찝했지만 중마고우들이 우후죽순 도착하기 시작했다. 부케 준비했어요? 뭐 부케야? 오늘 우는 거 아니에요? 뭐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하시네? 우리는 죽었지 않아. 사실 뭐 받지 않으려고 해요. 어떠세요? 초콜릿가 저라서 행복하신가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영광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제재 앞으로 보실 수 있을까요? 제재의 비혼식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스스로 자부심 가지셔도 좋아요. 알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너무 축하해주세요. 축하 무대가 준비했어. 아 BGM이요? 아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작곡 활동을 했거든요. 야 말을 뭐 드셨어요? 갈게요. 네, 축하드릴게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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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맹세합니까? 네. 네, 맹세합니다. 이 선언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아낄 것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맹세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여 이 선언서를 드립니다. 제재의 비혼식은 진심으로 오늘 비혼식을 해봤는데요. 정말 생각한 것보다 별거 아니고 이걸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 지인분들 오늘 저희처럼 불러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망설여야죠. 뭘요?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네. 날라리가 참 안 돼. 저 날라리 아닌데요? 원성과 제지였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 같아요. 이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 같아요.